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좋겠으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야곱의 꿈을 지으려 하심에 야곱의 혹시 그 사람을 씨름하게 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합니다라. 그가 브니엘을 지낼 때 내가 얻었고 그려볼 다리로 말미암아 저었더라. 아멘. 계속 요한에서 강의를 지난주에 해서 마치고 다음 어디를 또 같이 말씀을 받을까 하다가 쉬어가는 차원에서 잠깐 창세기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가운데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다라고 잠깐 언급하고 제가 지나갔는데 일종의 그거에 대한 스피노프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살을 덧붙여서 이제 같이 말씀을 좀 제가 좀 찾아서 묵상을 좀 해보았고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강청하다라는 단어는 한자는 잘 모르지만 강력하게 요청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대충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하면은 강청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도들이 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아,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뭐 그런 기도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좋다고 해야 될지는 그러한 판단 나중으로 일단 미루더라도 그러한 기도 자체의 그 기도에 대한 오해가 내가 그 기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잘못된 이해를 받고 기도하고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면은 내가 어느 때 기도하고 어느 때 기도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각이 다 갖고 있는 그 선이 다르겠죠. 이 정도 한계점에 이르면 기도를 하고 그 한계점에 이르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사실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기름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그냥 주유소 가죠. 그냥 주유소 가서 기름 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 가지고 사실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왠지 없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때 기도를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보다는 그 방법을 실행하는 거가 사실은 먼저 갑니다. 내 발이, 내 손이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아까 예를 들은 운전하다 기름 떨어지면 가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되는 거고 뭐 하루 생활하다가 배고프면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상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그때는 또 우리가 기도를 하죠. 이거는 내가 매일 겪는 문제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영광이라면 지금 이번에 수능 보는 거 매일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에 대한 구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늘 너무나 잘하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옵션을 하면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절대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이미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언제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잊게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월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사는 형편이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내 인맥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오히려 그 기도가 더 줄어드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가? 우리의 기도 뭐 어제가 됐든 지난주가 됐든 오늘 아침이 됐든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들은 나의 필요가 있어요, 그죠? 뭐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혹은 앞으로 내 앞에 다가오게 되는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앞날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 때문에 하나님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이끄실 건가요? 라는 그런 우리가 기도도 할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A인가요? B인가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또 하겠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가 또 있어요. 앞에 얘기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되게 올바라 보이고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욕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겉으로만 딱 봐도 아 이건 옳지 않은데? 라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실 뭐 이걸로 다 만족하지만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음 말고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이렇게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사실 그런 마음이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차를 성화타를 끌고 다니는데요. 그랜저가 있으면 참 좋긴 하겠네요. 아니 제가 저희 집 지금 25평인데 35평으로 다음 이사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든지 아니 제가 지금 과장인데 차장은 가야죠 뭐 부장은 가야죠 라든지 이런 우리의 욕심들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겉면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좋은 기도야, 이것은 좋지 않은 기도야, 하지만 겉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요한에서 말씀해 본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다는 얘기죠. 분명히 요한에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말씀하기를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구하면 너의 그 모든 구하는 것들을 내가 틀어주겠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판가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내 문제가 급하니까 그냥 막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생활, 현재 우리의 기도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는 얘기죠. 뭐 목사라고 해서 항상 좋은 기도만, 막 모범적인 기도만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산책 첫 시간을 하면서 족장시대의 세 번째 족장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참 괜찮은 인물이라는 건데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야곱에 대한 본문을 좀 읽어보니까 사실 다르지 않더라고요. 야곱이나 저희나 별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등장부터가 신상치 않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딱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가라니까 가는 사람이고 오라니까 온 사람이고 바치라니까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빈틈이 살지 잘 안 보여요. 자기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그냥 둘러 말한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이렇게 딱히. 근데 야곱은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야곱은 참 신기하게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먼저 기도할 틈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28장에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가죠. 에서를 피해서 이제 라반 외삼촌이 있는 곳 도망갑니다. 베델에서 잠을 자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꿈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내가 하겠다. 내가 약속하나. 먼저 야곱이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걸 꿈을 꾸고 나니까 아 하나님 그렇군요.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막 열심히 거의 노예 같은 생활을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못 살겠네 돌아가야겠다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도 먼저 오시죠. 오늘 우리가 이 32장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32장 전반부부터 쭉 보면은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어. 다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에서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 31장에서 라반과 쫓아온 라반과 이제 계약을 맺고 32장 넘어오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야곱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와서 야곱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아, 부럽다. 나도 좀 내가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떤가.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실까. 물론 이것만 다루기에도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만나주시면 우리가 모르는 게 사실 더 정답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가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나타날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만나주신 건 맞죠. 그러니까 야곱이 겉으로 들어가는 기도 생활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별 차이가 없었다. 야곱이 실제로 기도한 기도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곳을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28장, 창세기 28장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성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할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이라 하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야곱이 원한 것, 그리고 야곱이 서원한 기도의 조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제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 돌을 내가 지금 이 돌을 다 세웠는데 여기로 하나님의 집을 삼고 또 하나님께 10분의 1도 드릴게요. 내가 잘 살게 되면은 그래서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할게요. 근데 사실은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 서원 기도를 하기 전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사실 좀 달라.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똑같은 장 1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 다 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일단 자손에 대한 약속을 첫 번째로 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를 지금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야곱은 아직은 지금 결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일단 아직 태어나지 마누 자기 와이프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 태어나지만 자식은 둘째치고 당장 내가 좀 살아야겠습니다. 당장 내가 좀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사실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부분인데,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정말 힘들게 살고 나서 이걸 좀 까먹은 것 같아요, 야곱이. 야곱이 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좀 그 몇 장을 넘겨가서 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28장 이후에 라반에게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7년, 7년, 그래서 이제 아내 둘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 둘이 경쟁하듯이 이제 자식을 계속, 야곱의 자녀들을 계속 출산하죠.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31장에 보니까, 31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해 전부 같지 않더라. 아, 외삼촌이 이제 나를 대하는 게 좀 다른데? 내가 좀 가야겠다. 내가 좀 떠나야겠다. 그 전에도 사실은 야곱이 얘기를 했거든요.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장 30장에 보니까, 30장에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25절,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제발 이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와서, 사실 내 재산 모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다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내가 원하는 안에서 못 얻었는데 또 준다고 또 날 꼬셔서 또 7년 또 일하게 시켜놓고, 난 너무 힘들다. 그냥 나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날 좀 보내달라. 근데 라반이 사실 거기서 또 안 보내줘.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야곱은 정당한 것을 요구를 해요.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당신 딸을 가져가긴 하지만, 데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정당한 것을 요구하지만 사실 라반은 그것도 거절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순서예요. 순서. 가서 야곱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따라서 그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다 거기서 이제 14년 동안 이제 두 딸을 다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12명의 아들이 다 태어나고요. 또 딸이 또 태어나죠. 그것도 또 더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벌써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시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미 그 말씀은 이루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12명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다 돼서야 이제 이스마엘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도 야곱과 에서, 물론 다른 자녀들이 있었겠지만 기록에 우리가 없으니까, 야곱은 벌써 12명이 몇세 명 디나까 딸까지 치면은 벌써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께서 벌써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 이미 이루셨어요. 근데 사실 아직은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없는 거야. 사실 여기서 이 30장 25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 맞다,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지, 아 그럼 나도 이제 서원을, 그 다음에 내가 서원을 했으니까 서원 지키러 나 돌아가야겠다 라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냥 힘드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한 것 뿐이에요. 서원 따위는 지금 머릿속에 전혀 없고,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내가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자기가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결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야곱이 원했던 것도 주세요. 이 이후에, 그래서 라반이 야곱한테 얘기하잖아요. 야곱,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퇴직금을 줄게. 어떻게 줄 거냐면은, 양들이나 염소 중에서 요러요러하게 생긴 건 내가 너한테 퇴직금으로 줄게. 사실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그 양이나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죠. 그리고 재산을 불려요. 야곱이 이제 가시적인, 내가 이제 예전에 내가 이런 일들을 구했었는데 근데 이루어지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죠.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지금 막 눈에 불을 켜지, 얘가 지금 뭐 하나 빼돌리지 않나, 양 한 마리라도 지금 다른 방식으로 빼돌리는 거 아닌가,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편하지 않죠.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1장 와서 보니까 도망가요. 라반과 아들들이 바쁠 때 도망갑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갖고 있는 문제점 하나와 야곱이 우리와 다른 것 하나가 무엇이냐? 야곱이 우리가 다른 것 하나는 우리와 기도생활은 되게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야곱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서원은 지키려 한다는 점이에요. 이 시점 어딘가에서 야곱에게 그 서원 기도가 다시 떠올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3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아마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쨌든 서원을 지키려 한다는 점이 우리랑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좀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고3 때쯤 되면은 대학 입시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고3 1년 동안 정말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랬는데 대학만 가면은 제가 대학 부처만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제가 차량팀도 할 거고요. 제가 단기선교도 할 거고요. 제가 뭐 하라고 하시면 제가 금요기도도 할게요. 제가 새벽기도도 할게요. 뭐 입시에서 막 계속 나와요. 모두하고. 사실 이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범다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여기 대학에만 붙여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실제로 다 지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대학교가 이제 졸업반이 되면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요즘까지 어려운데 제가 취업만 하면은 자 11조가 문제에 있습니까? 자 주의소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11조도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때마다 뭐 교회학교든 청년부든 뭐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가 감사원부터 할 거고요. 뭐. 자 휴가를 만나면서 제가 수련을 쫓아갈 거고요. 다 이거 취업 돼. 어떻게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했느냐? 아무렇지. 또 나중에 또 이제 결혼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기도는 끝이 없는데 실제 그걸 다 지키고 사느냐? 아니 다른 이유로라도 지키려고 하느냐? 그건 좀 의문이 가요. 의문이 간단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가 야곱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면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베델에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지금 방금 읽은 31장 3절에서도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확신이 안 서요. 도망가죠. 그래서 바쁠 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이제 마누라 와이프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종을 보내잖아요. 그때도 이제 라반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그 종의 모습과 사실 대조가 됩니다. 한번 말씀 쳐볼까요? 24장 5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6절 말씀입니다. 24장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나고 나서 아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아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그 가족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냈는데 리브가가 진짜 그 이삭의 우리 주인님 아들의 정말 그 사모님이 되실 것 같다. 딱 맞다. 데려가야겠다. 아 좋아. 그렇게 결혼하면 되지 뭐. 대신 좀 우리도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좀 축제도 하고 뭐 결혼 예비 전에 좀 이렇게 같이 우리 좀 즐기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좀 같이 그런 시간을 좀 보내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56절 그 사람 즉 그 종이 얘기하기를 만류하지 마소서. 당당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의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야겠습니다. 난 내 주인인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가야겠습니다. 종조차도 노예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확신을 하고 당당하게 난 내가 그 가겠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31장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바로 그 약속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은 그 직접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서 속이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야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장으로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1절, 2절에서 만나게 되지만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절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인지 호의적인 세력인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이 거기를 무사히 지나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이렇게 지나온 걸 보면은 아마 하나님이 야곱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보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애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술을 쓰긴 써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재산들을 이제 떼로 다 나누고, 그 재산들을 종들과 함께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8절까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9절부터 보니까 절절해요. 정말 길게 기도해요. 아, 하나님 정말 내가 에서의 손에서 나를 제발 좀 건져주시고, 내가 지금 지팡이 하나만 갖고 요단에 건졌지만 지금은 내 두 때나 이루었어요. 이거 다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이제 믿어야 되는데 또 그렇잖아요. 그 기도 끝나자마자 이제 뭘 하냐면은 또 재산들 또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밤에 그들을 강을 건너게 합니다. 대낮에 보내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대낮에 보내면 에서가 만나면 어떡하나, 에서가 내 가족 죽이면, 우리 형이 내 가족 죽이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밤중에 몰래 또 보냅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안위, 내가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가족의 안위,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야곱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예요. 야곱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약속하신 문제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을 야곱은 끝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8장에서도 그랬고 31장에서도 그랬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구하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많이 그러죠. 기도하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막 다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은 다 하고 나서 갑자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이랑 씨름을 해, 한밤중에. 야곱으로서는 지금 자기 가족과 아들까지 다 강 저쪽으로 보낸 상황에서 자기 혼자 있는데 자다가 갑자기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렵죠. 혹시 이거 에서가 보낸 자객 아닐까, 그 막 싸우는 거야. 내가 이거 놓으면 내가 죽겠다 싶은 거죠. 싸우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말씀 읽어봤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다 이제 씨름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라고 얘기는 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묵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곱을 봐라, 그렇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 얻었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해야지, 그게 바로 강청하는 기도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묵상하게 되고 라고 나누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에베소서의 말씀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얘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씨름해야 될 상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과 씨름해야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씨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아 난 못 줄래, 안 줄래, 아니 그래도 주세요, 아니 싫다니까, 아니 그래도 달라니까, 아니 싫어 안 줄래, 이렇게 줄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야곱의 지금 이 씨름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한 나머지 강력하게 요구하면 그에게 주시겠거니 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씨름하는 양면을 우리는 뭘로 이해해야 되는가? 야곱의 고집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만
계속 의지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마치 그 상대방의 그 허리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날이 새도록 안 놓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의지, 내 선택만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 주어진 손으로 계속 잡고 있는 모습의 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그 사람이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즉 그 싸우는 상대방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러죠. 뭐 어찌 보면 반칙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야곱이 얼마나 세길래? 아니 얼마나 세게 하나님 운행하시는 거야? 뭐 야곱이 세게 세죠. 야곱이 그때 라반에게, 예서에게서 도망쳐서 갈 때 엄청나게 힘든 광야들 지나가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옮길 우물의 입구 돌을 혼자서 옮기고 그 라엘한테 양을 먹이게, 그 정도로 그리고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힘 하나만큼 좋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있네, 전능하신 하나님 왜 못 이겨? 요새 이기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만큼 야곱이 자신의 방법을 놓지 않는다라는, 그만큼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도 그럼 끌려가면 되는데, 아니면 나 버틸래요, 나는 이게 더 좋은데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힘을 빼야지만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빼지 않으면 여기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것처럼 일을 못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야지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강제로 본인 스스로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놓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방법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의 힘을 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야곱이 하루, 그 밤새에서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 혹은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후와 우리의 기도 너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상황의 준비가, 마치 다니엘서의 그 10장에서의 상황처럼 그 상황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준비라는 것은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또는 이렇게 여기서 이 장면에서 야곱이 한 것처럼 야곱이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을 더 덧붙이는 것,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데, 그럼 정말 이건 다 필요 없는, 부질없는 것인가? 물론 기도 이후에 나의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 우리가 항상 자주 예를 드는 장면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늘 얘기하는 비유 중에 한 가지잖아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즉시 들으시고 들으시는 즉시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항상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면 내가 믿게 해주세요라고 이 신뢰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앞서 얘기한 기도하는 가운데 연천전쟁, 즉 나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확신에 따른 행동이,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확신하지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동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삼손, 사사 삼손의 부모예요. 한번 말씀 잠깐 볼까요?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사사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왕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거만이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2절에 그 13장 2절에 보니까 만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로 할 정도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임신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가 이제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너희는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까지 애를 못 낳았는데 애를 낳는다고? 깜짝 놀라서 남편 달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진짜요? 정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건가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확신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확신했고 그럼 우리가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보통 이러한 상황에 보면은 하나님 정말요? 다시 한 번만 제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마치 기드온이 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게 진짜면은 양털을 적게 하시고 풀밭을 마리게 그 다음날 또 풀밭인데 우리는 계속 확신을 요구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번 응답을 받고 오 진짜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놓고 그럼 제가 그 아들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노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못 믿어서 나의 방법을 계속 그 나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그것을 들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이후의 일들을 또 준비해야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야겠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까의 그 씨름에서 결국에는 이 그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이 야곱의 환급뼈를 그 여기서는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싸움 씨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치지 않는 상황에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가져야겠나. 그 순간 아마 알아차린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을 받고 자기 뼈가 딱 어긋난 걸 느끼고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거는 도대체 사람 같지가 않다. 뭔가 더 초월적인 존재 혹은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얼핏 스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축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요구하니까 이 상대방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생각하면 모를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고 왜 하나님이 못 이기죠?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란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고 있지만 속이는 자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즉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동시에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의 모든 과거의 삶이 그랬습니다. 제 형을 속였고요. 단팥 파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고요. 라반을 속여서 도망가 왔고요. 그 재산도 라반에게서 갖고 왔고요. 저는 다 그렇게 속였던, 그렇게 남들을 속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뉘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제 이름은 야곱인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다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남들을 다 속이며 살아왔구나. 뉘우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뉘우치니까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고백하는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28절에 보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우리가 지난번 요한일서 1장을 보면서 얘기 나눈 것처럼 1장 9절에서 하지만 뉘우치는 자에게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모든 죄를 없이 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 앞에서 이겼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잘 이해했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의 해석이 맞는 해석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너가 지금까지 나랑 씨름하면서 네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싸우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름하고 내가 싸우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시 한 번의 약속이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너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궁지에서 벗어날 너의 그렇게 살궁을 일을 하지 말아라. 내가 해주겠다. 나를 온전히 신뢰해라. 그런 뜻대로 겉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환란들, 괴로움들, 고난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적하여 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는데 왜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 내가 왜 마치 하나님이 적이 된 듯한 마냥 우리 같은 편 아니었어? 왜 자꾸 나랑 이렇게 붙으시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내가 내 방법을 놓지 않았고 나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나의 대적이 되신 것 같지만 그 본질 속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지만이 그 확신 이후에 그 믿음 이후에 행동들과 기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만약에 야곱이 확신이 있었으면은 당당하게 라반한테 얘기해서 나 나갈래요. 당신 뭐라고 상관없어. 나 하나님 다 가라 그랬어. 갈래. 가면 돼요. 나중에 라반과 아들 또 쫓아갈 필요도 없죠. 뭐 쫓아서 뭐 원한 맺을 필요도 없어요. 가면 돼. 애서워 무서워. 하지만 가면 돼요. 같이 다 같이 그냥 한 번에 다 강 건너서 형, 내가 지난날 많이 잘못했죠. 미안해요. 나 용서해줘요.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신의 잘못을 당당히 얘기하고 하지만 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어. 나 여기 왔어. 내가 어떠한 걸도 달게 바랄게.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었던 일을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갖는 것.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들으시니까 바로 응답하시는구나. 다만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나의 상황이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의 행동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의 노력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약속을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상처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원망하며 투덜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길에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